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룬 영화 검은 사제들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금요일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빨리 녹음하고 빨리 편집해서 내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영화는 매우 재밌게 봤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동안 또 녹음 못했고 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녹음을 그동안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에도 뭐 단어 그냥 몇 개만 써놓고요. 즉흥적으로 지금 녹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방송편은 좀 제가 횡설수설 많이 하고 편집도 그렇게 뭐 세밀하게 못할 것 같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을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검은 사제들 11월 5일날 개봉했고요. 현재 박스오피스 1등을 달리고 있죠. 108분짜리입니다. 저번에 업데이트한 그놈이다 라는 영화도 108분짜리였는데 갑자기 108번 내가 생각나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15세 관람 가고요. 스크린이 최고 1,088개까지 달렸습니다. 현재는 900개 정도로 떨어졌지만 또 주말에는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여튼지 간에 1,000개 내외이니까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가 트위터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스크린 몇 개 이상을 점유해야지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제 보통 뭐 1,000개 내외 해서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그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정확한 지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영 점유율이라고 하루에 상영한 그 총 횟수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그게 더 정확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만 뭐 직관적으로 알기에는 스크린 숫자가 가장 알기 편하죠. 여튼지 간에 뭐 1,000개 내외니까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영화 전문가 평점이 5.7입니다. 대부분은 6점 아니면 5점을 줬어요. 전문가들이 네이버 쪽에 가면은 좀 젊은 평론가들은 그나마 좀 좋은 점수 뭐 7점이나 8점까지 주신 분들도 있지만 기성 평론가들은 5점에서 6점 이렇게 좋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크고요, 제가. 이 점수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런 B급 소재의 영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점수를 낮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면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소에 좀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재미를 느끼지 못한 그런 평론가들의 개인 취향이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저도 이 방송 내용이 제 개인 취향에 따른 그런 내용이겠지만 저는 대단히 재밌게 봤고요. 올해 본 영화 중에서는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요. 방송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보통 제가 영화를 볼 때 이 장면에서는 이거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 장면 내가 기억했다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놓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녹음을 못합니다.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머릿속에 새길 틈도 없이 매우 몰입해서 봤고요. 제가 불신족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방송편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무속이라든가 뭐 여튼 영적 존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이 근래에는 없었거든요. 가장 근접했던 영화가 이제 불신족인데 그 영화는 무속을 다루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주요한 소재로 쓰면서도 그거를 공포 장르에 결합시키느냐고
약간 좀 무속에 대한 깊이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만족은 못했죠. 그나마 그래도 그 영화가 가장 이런 무속이라든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제대로 그 소재를 담으려고 했던 영화다. 그나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검은 사제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으로 뭐 오컬트를 다룬 그런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컬트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나오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현상들, 뭐 심령 현상, 뭐 무속적인 현상, 계시록, 성경에는 계시록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오맨이라든가. 여고괴담도 여러분 오컬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오컬트의 그 장르로 한정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장르, 뭐 스릴러라든가, 제가 저번 주에 업데이트한 그놈이다라는 영화는 심령 현상을 스릴러와 결합시킨 영화였고, 여고괴담 같은 경우는 그런 귀신류의 그런 소재를 공포, 그리고 약간의 좀 시사적인 그런 면하고 결합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불신주옥 같은 경우는 기독교하고 무속, 또 공포와 연결지은 그런 영화이고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오컬트 무비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은 사제들이 기존 그런 영화들과 다른 점, 명확하게 다른 점이 이겁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면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는 근래 들어서 이게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재밌게 봤고, 영화를 보기 전에도 막 밤에 설레더라고요. 드디어 이 영화를 볼수 있구나, 이런 영화를 볼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우리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영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뭐 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무속이라든가 뭐 심령 현상, 그다음에 뭐 영적 존재에 대한 영화들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그런 것에 평소에 흥미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하고 있다, 너네 허무맹랑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이 영화에 몰입을 못합니다. 이 영화는 다른 영화적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릴러라든가 공포라든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 영화가 저는 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제가 엑소시스트라는 서양 그 퇴마물이 있잖아요, 엑소시즘 영화. 그걸 아주 어릴 때 봐서 정확한 기억을 안 납니다만, 그 귀신 들린 그 소녀였죠? 그 소녀가 뭐 굉장히 무서운 형상으로 변하고, 막, 뭐 하여튼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영화는 엑소시즘을 통한 공포 장르였던 거죠. 근데 이 영화 검은 사제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롯이 이 엑소시즘,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을 담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영적 존재를 알고 싶다, 흥미가 막 땡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스릴러적인 그 어떤 재미도 없고, 공포적인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어떤 인간적인 내면을 깊게 파고든 영화도 아니거든요. 우리 청취자 머리에꺼님께서도 블로그에 써주셨지만, 이야기의 확장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뭐 인간적으로 성숙한다던가,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다던가, 이런 재미도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엑소시즘만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엑소시즘, 퇴마를 하는, 준비하는 것부터 그 마무리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면은 뭐 강동원 씨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프란시스코 종이가 뭐 그것도 구하러 다니고, 바로 전에 있다는 그 부사제 집도 가고, 그래서 뭐 인수인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지리하게 나옵니다. 그냥 막바로
사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귀신 영상 나오고 이렇게 하면 더 재밌었겠죠. 영화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엑소시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엑소시즘, 그 퇴마하는 것을 천주교 혹은 오늘날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초안 부분들을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영화가 엑소시즘, 영적 존재, 퇴마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정면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러한 준비 과정도 영화 속에서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초반에 어떤 유머라든가 강동원 씨가 여러 가지 매력을 발산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또 초점을 맞추시고 보면은 지루하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앞서도 설명해드렸고 뭐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영화 속에서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박소담이라는 소녀잖아요. 그리고 그 소녀가 김윤석 씨하고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고 아주 그 오글거리는 장면 하나 보여주는데, 박소담 씨가 이제 뭐 자기 성가대에 들어가겠다고 김윤석 씨 앞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뭔가 둘 사이에는 어떤 심리적인 거래감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 김윤석 씨가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윤석 씨가 왜 영화 속에서 그렇게 이 소녀를 살리려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신부가 그 괴로워하는 소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냥 죽이는 게 옳습니까? 그것이 어떤 당위적인 동의가 되는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김윤석 씨하고 박소담 씨는 이미 그전에도 어떤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박소담 씨가 무의식 중에 빠졌습니다만 의지를 갖고 그 귀신을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영화 속에서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김윤석 씨하고 강동원 씨가 결국에 귀신을 내쫓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때 이제 김윤석 씨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 네가 다 했다, 네가 한 것이다 라고 박수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난리침에서 엑소시즘을 한 거는 김윤석 씨하고 강동원 씨지만,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힘든 싸움을 했던 건 박소담 씨라는 거죠. 또 그것을 이 김윤석 씨가 알고 있었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 사제가 그 소녀를 내버려 두고 그냥 뭐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소녀 그냥 목숨을 끊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런 평가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걸로 얻은 김윤석 씨의 동기가 설명되는 거죠. 강동원 씨의 동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상태에서 이 영화는 그 소녀에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빙의된 그 귀신으로 말미암은 공포, 그것이 일단 주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포 영화 보다 보면은 관객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영화상에서 뭐 귀신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영화 속 인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공포적인 장치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 인물이 맡은 임무를 잘 하지 못하도록 영화는 후자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 영화 속에서도 뭐 뱀 나오고 뭐 쥐 나오고 뭐 새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관객에게 공포를 준다기보다는 그 영화 속 인물들이 그걸 통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엑소시즘을 못하게 되고. 물론 이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도 그 박수담 씨 얼굴이 막 흉측하게 변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서 한 가지로 쓰였을 뿐이죠. 그 서양 영화 엑소시스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객에게 공포를 주려고 했습니다. 이 소녀가 귀신에게 씌워서 빙의돼서 얼마나 흉측하게 변하는가, 이거를 관객 여러분 보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은 영화가 주는 그런 초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포 장르 매니아들은 이 점이 좀 불만족스러운 거죠. 약하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관객에게 공포적 재미를 주는 장면이 아니라 그 영화 속 인물들에게 1차적으로 방해를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중에서 한 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실 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퇴마를 하는
그 과정들, 준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퇴치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이 영화 속 인물들, 김윤석과 강동원,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박수삼까지, 이들이 귀신을 퇴치하기 위해서, 퇴마하기 위해서 어떤 사투를 벌이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속의 각오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이것에 집중해서 여러분도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쪽에 그런 엑소시즘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이제 만화책으로 된 거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흥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뭐, 개신교이지만, 목사들도 있고, 뭐, 신앙심이 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기고, 이러한 과정들을 간접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고, 저도 물론 제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검은 사제들 이 영화는, 조금 오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검은 부분들, 욕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그런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오버해서 보자면. 종교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또 경험해왔고 했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 매우 몰입해서 봤습니다. 이 영화가 또 그런 식으로 두 남자 주인공의 사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강동원 씨의 심리 상태를 한번 쭉 반추해 보세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장난식으로 또 이 일에 참여하게 되죠. 뭐 성과 그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됐다가 테이프를 듣게 되죠. 귀신 목소리는 막 나오고 그런 테이프를 듣게 되고 또 악몽을 꾸고 그래서 진지함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퇴마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진심을 담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동원 씨가 진심을 담아서 하지만 거기서 도망치게 되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에 또 몰리게 되죠. 왜냐면 이 귀신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 맨날 이렇게 흉측한 형상으로 괴물같은 형상으로 너 착한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세밀한 정말 세심해요 얘네들은. 디테일에 강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건듭니다. 악한 존재들이. 그래서 이제 강동원도 거기 넘어가게 돼서 도망가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강동원이 여기서 그냥 물러나는 것인가? 관객들은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아니겠지. 다시 강동원이 다시 저 자리로 가겠지. 그래서 김윤숙하고 같이 함께 퇴마를 다시 하겠지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이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영화 속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강동원이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영화가 친절한 편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영화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 강동원이 트라우마가 있다. 어렸을 때 걔가 여동생을 물었을 때 자기가 그냥 도망쳐버린 거죠. 무서우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게 아니냐라고 김윤석 씨 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천주교 쪽에서는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그 죽은 사람도 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고 있죠. 저는 근데 보수적인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천주교 논리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강동원 씨가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그런 뭐 신부직을 하게 되면 그 죽은 여동생이 이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현재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신부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박소담 씨를 도와주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을 때 다시 한번 그 트라우마를 자기가 목도하게 되는데, 그 명동거리인가요? 거기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주 조그만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죠. 영화 속에서 빛과 빛 사이의 어둠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어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거든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빛과 빛 사이의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그 어둠 안에서 이제 트라우마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동생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오게 되죠. 여동생은 성인이 된 강동원, 그 박소담 퇴마 현장에서 도망친 강동원을 보면서 그 알 수 없는 그 미소를 짓게 되죠. 강동원이 거기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퇴마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많은 영화들에서 쓰는 장치인데요. 처음 트라우마를 겪은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한번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장치인 것이죠. 죽은 사람도 여동생이고 지금 귀신이 빙의된 사람도 어린 소녀란 말이죠. 여고생인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여고생과 강동원하고는 어떤 뭐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지만 신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 다 뭐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강신의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고 하잖아요. 교회 가거나 성당 가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걔가 무서워서 여동생을 버리고 자기는 도망쳤는데 여동생 죽었잖아요. 똑같이 현재에서도 박소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신의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박소담을 버리고 한번 도망쳤잖아요. 그러면 김윤석 씨가 혼자 그 퇴마의식을 치르기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 비슷한 상황을 또 겪는데 되돌아가서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장치를 이 영화에서 강동원의 동기를 설명해 주는데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러한 장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신학생이 갑자기 이런 거대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내면적인 고뇌나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서도 제가 김윤석 씨의 동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신부면은 사제라면 당연히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윤리적인 당위인 거죠. 그런데 그 밖에도 개별적인 동기, 이미 그 소녀는 김윤석 씨하고 친밀한 관계였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개별적인 동기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윤리적인 당위, 너라면 당연히 저 사람을 구해야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지, 네가 무섭다고 거기서 도망치면 되겠니? 라고 설명하는 영화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수긍할 수 있죠, 그런 장면을 보면. 그런데 관객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알죠, 그거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윤리적인 당위 때문에?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도 강동원에게 윤리적인 당위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동기도 영화는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적인 갈등이나 고뇌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 얼렁뚱땅 나온 것이 아니라 영화 초반에서부터 강동원의 트라우마를 설명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객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강동원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심적인 거부감, 불편감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동원이 다시 그 현장에 되돌아가죠. 그래서 또 어떤 뭐 행위를 합니다. 무슨 연기 피우고 막 그래요. 그때도 슬로우함이 나옵니다. 감독이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멋있게 표현하자고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강동원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멋있는 강동원 한번 보십시오 라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행동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 상태, 그 각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실로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는 강동원이 끝까지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죠.
강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카메라 각도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강동원 씨가 한강에 빠졌다가 나오는 장면인데, 그때 카메라가 멀찍이 강물 표면에 떠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바라봅니다. 강동원을. 그래서 강동원의 뒷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죠. 아, 참 이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그래비티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여주인공이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힘겹게 막 한 발짝씩 내딛는, 그러면서 딱 영화가 끝나잖아요. 아주 멋있는 장면이죠. 그럴 때 카메라는 그 여주인공을 아주 근접 촬영을 합니다. 가까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든 표정, 그리고 힘겹게 내딛는 한 발자국, 어떤 뭐 의지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영화는 검사제들은 멀리서, 그것도 카메라는 수면에 가장 붙은 그런 높이에서 강동원의 뒷모습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치 강동원은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그 강동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랄까요, 그 카메라 강물에 둥둥 떠 있으면서 강동원의 뒷모습을 찍은 그 카메라가 마치 강동원의 옛 자아, 뭐 그렇게까지 설명하면 좀 오버할까요? 하여튼 뭐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찌꺼기라든가 어두운 면, 이런 것이 마치 강동원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물이라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세례라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물세례하고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물로 이렇게 세례의식을 하는 거고, 성령세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것을 이제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잖아요. 삼위일체고, 그 성령이 우리와 아주 가깝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령세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복잡한, 더 심오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면 종교 방송이 되겠죠, 여러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장면, 그것이 이제 물세례, 이 사람이 바뀌었다, 옛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례라고 하지만 침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신교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있습니다. 침례에서 말하는 거는 물에 한번 빠졌다가 나와야 돼요. 그 의식을 할 때.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물을 이렇게 뿌리기만 하죠. 머리에다가 세 번 이렇게 뿌리는데, 침례에서는 야 그게 무슨 세례냐, 그거가 좀 택도 없다, 옛날에 예수 당시 했던 것처럼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전신이 들어갔다 나오는, 마치 우리가 어머니 양수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세례를 침례라고 표현을 해요. 강동원도 물속에 빠졌다가 나왔잖아요. 모든 임무를 다 행하고, 그리고 다리 위로 올라와서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를 다시 줍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은 거기에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새로워졌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의 흐름이었던 거죠. 정리하자면 강동원은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진지해지고 진심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트라우마와 맞닥뜨리게 돼서 한 번은 도망가지만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옛날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극복하게 되고 물에 빠졌다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옛날의 그 트라우마에서부터도 벗어났고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새롭게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강동원의 심리를 중심으로 영화를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 청취자분들은 강동원을 어떤 중심을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 영화에 나오는 여러가지 장면들을 한번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제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고, 또 저는